저기 엄마는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고 어. 사는 게 너무너무 힘에 부친다 소리가 먼저 나와. 네. 어? 네. 어. 그리고 내 권리를 행사 못하고 산다 소리가 나오고 어? 네. 어. 차라리 어디 오지 가서 혼자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소리가 나와. 네. 어? 인간의 덕 없고 인간의 어? 공도 없고 네. 어? 부모자의 덕도 없고 형제 간의 덕도 없어.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자식의 덕도 없다는 소리가 나와. 어? 자식의 덕도 없다 보니까 여기 이혼했죠? 네. 어? 네. 가정도 못 지키잖아. 그치? 네. 이렇게 인간의 덕이 없어. 네. 그래 놓으니까 가정도 못 지키고. 그죠? 네. 어? 자손이 있다고 해도 내 자손이 아니래. 네. 어? 어, 누가 이렇게 손가락 잘린 자손이라는 소리가 나와. 하나가, 뭐야, 어? 내 손에서 멀어졌던. 네. 어? 내게. 둘째 딸이. 어. 이렇게 해서 자손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네. 격이고 뺏긴 것 같고. 네, 네. 그죠? 아, 엄마가 지금 가슴을 여기를 부여잡고 이 떨어진다고 그래. 이 가슴이 떨어지고, 어? 헤어지고 그런다고 그래. 어? 진짜, 어, 어떻게 누구한테 원망자가 들어가 있고. 원망자가 들어가 있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그 딸을 뺏겼어요? 네. 어? 네. 누구한테? 이제 남편 집 근처에 가서 이제 맨날 통만 하다가 얘기를 하려고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다만 얼마라도 보태달라고 그래서 딸을 항상 저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아빠 대기 좀 하자고 아빠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 길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는 문자로 딸은 내가 키울 테니까 아들은 네가 키워라 끝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애기 얼굴도 못 봐? 예, 한 번 봤어요 딸 얼굴 봤어? 예. 어? 예. 그러면 내 자식을 뺏긴 거야? 네. 결론은 뺏긴 거네 내가 네. 잘 키우고 있는 자손을 가서 돈이라도 몇 푼 조금 네, 애들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어. 좀 더 병도 좀 낫고 좀 풍요롭게 살살 더 자손이 지금 딸 여공주 자손이 네.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는 소리가 나오고 네. 몸 좀 몸이 약했든지 네, 네. 애기가 둘 다 예 둘 다 네, 그죠 네. 좀 약했든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든지 네. 지금 그리고 네. 어 지금 이 여공주 자손으로는 어 내가 봤을 때 자식한테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아이가 앞으로 성장을 해나가면서도 문제가 많다 소리가 나와요 네 어 맞아요. 그런 소리가 나와. 네. 애기가 어떻게 뭐 어? 잘못되고 애기가 성격이 못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애기 자체가 네. 늘 불안불안하고 네. 무서워하고 네. 뭔가를 무서워하고 애기가 그런다 소리가 나온다고. 네. 어? 맞아요? 네. 애기가 아파요? 네. 어? 네. 그런데 ADHD 어? ADHD 증후군이라는 검사를 결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곁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다 친등을 해가지고 어느 날인가 남자애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막 소리를 바라바라지고 아니라고 막 그렇게 부정하고 몇 살이야? 어, 14살이야 근데 남자애하고 통화를 해? 누군데 근데 목소리가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어. 친구의 목소리가 아닌데 그랬더니 아 그럼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몇 번을 뺏겼어요 그 뭐라 인스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핸드폰 거의 없었어요 왜냐 다 친등을 걸어서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남자들한테 뭐, 나는 친구가 3천 명 있다는 거예요 애기가? 네 친등을 했으니까 지가 어. 저만 친구이지 남은 아닌데 그러면서 거봐 정신적으로 뭔가 네. 문제가 있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는 너무 냉정하고 그냥 필요에 의할 때만 찾고 그리고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한테 약속은 꼭 지켜 늦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고 네. 간에 슬릿, 나쁜 말로 하면 간에 붙여서 슬릿 붙었다. 근데 엄마도 그렇고 전부 다 애가 이상하다. 7년이나 키웠는데 울고불도 할 때 아니냐. 그런데도. 14살이면 중학생이야?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네. 내가 또 뭐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이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리고 한편 중학생 여자애들이 세 명이 와가지고 내 남자친구한테 왜 친구 거냐 내가 죽일까봐 셋이 여자애들이 왔더라고요. 내가 죽일까봐 선생님한테 왔다 걔 친구 끊어달라고 그 정도까지 딸이? 예.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예. 근데 얘를 지금 남편한테 뺏겼단 얘기야? 네. 어? 네.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 거 아니야? 네. 두 번이나 결혼했고 저랑 똑같이 아들 딸을 낳았어요. 딴 데서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만 네. 그 사람이 결혼 몇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딸이 그런 상태에서 어? 네. 딸이 지금 나이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남자라고 하고 남자친구라고 하면 네, 남자를 알아간다는 거야.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치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근데 아빠가 데리고 갔을 때 과연 그 아이를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그 아이를 치료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자체에서 또 아기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이제 병이라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칩시다. 네. 아픈 아이인데 아기가 영악한 데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네. 어?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딴 데 신경을 쓰고 그치? 아기가 네. 뭔가 정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아이고 그러는데 그 남편 밑에서 얘가 크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얘를 방치한다는 소리가 네. 나온다고 그냥 데리고 간 거라고 아기가 이쁘니까 네. 어? 네. 그냥 부모로서 이제 내가 얘한테 이제 부모로서 할도리를 해야 되고 돈을 더 주라 하니 어? 주라 하니 그러면은 돈을 더 안 주고 내가 얘를 키우겠다 네. 해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니냐고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야 되는데 방치를 하고 또 뭐 새엄마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크겠냐고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게 되게 걱정되는 거.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의 사주로 봐도, 이 아이의 사주도 봐도, 사주팔자 내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아픈 아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영악스러운 데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 아이가, 아빠 곁에 있기는 할 거란 말이지. 왜? 금전적으로나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엄마하고 사는 것보다는 맞아요. 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아빠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얘가 아빠 눈치는 보고 살아도 지금 엄마가 나를 제재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저런 건 해도 된다 어떤 이런 어? 아이를 어? 이 케어하고 하는 거에서 지금 아빠한테로 갔으면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 아빠야 뭐 어찌 됐던 그동안에 못 키운 미안함도 있을 테고 그냥 냅둘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벌써 남자를 알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남자 때문에 친구들하고 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남편을 만나야죠. 대화가 안 되고요. 워낙 말빨도 세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법으로 하라고 무조건 법으로 해. 그러면 아이의 상태가 어쩐지를 남편이 알아야 될 거야. 알아요. 응?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나 남편은 하는 말은 왜 멀쩡한 애를 아픈 애 취급하냐. 내가 뭐 며칠 데려다 줬어요 일부러. 며칠 동안 보라고. 그런데 내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그 진단서, 약, 뭐 이런 병원. 이거에 대한 증서 뭐 이런 거 다 보내줬는데도 CR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애가 막 12시 1시에도 막 핸드폰을 하고 있고 불도 다 꺼놓고요. 이게 뭐라니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만 켜놓고 자요. 진짜 우당처럼 말 그대로 불을 주변에다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노래방처럼 그것만 이렇게 딱 띄로 하고 있더라고요. 집을 찍어서 보냈는데 근데 왜 등 없냐
아, 공사 중이라 지금 집을 지가 언젠데 왜 등이 없냐? 상관없대요. 나는 이거가 이거 있어도 된다고. 이 아이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엄마. 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어, 또 그러다 보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남편자로 봤을 때, 어,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애가 더 심각해지면 엄마한테 다시 데려다 줄게, 분명해. 네. 어? 그런 사람이야. 한두 번 버린 게 아니니까. 그치? 예. 응. 그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 이미 애기가 이렇게 저렇게 버려지고. 네, 그게 어? 겁나. 네. 어. 이렇게 저렇게 버려지고 또 거기 아빠한테 가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있었던 어떤 게 몸이 습이 되고 그 상태에서 엄마한테로 다시 와서 또 힘든 상황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네? 그 아이가 환경적으로 변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 그 지금 14살이잖아요. 네.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아기가 많이 많이 지금 이 상태가 불안정하고 네. 그죠? 네. 많이 상태도 불안정하고 어 내가 어떻게 이걸 못해. 그냥 14살 먹은 아이의 그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좋은 습관, 좋은 습을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가 자꾸 나쁜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도아님이 뭐다 얘는. 근데 자꾸 밖으로 돌고 남자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오빠도 막 진짜 힘으로 이악물고 때리고 싸우고 근데 오빠가 져주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오빠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가 여자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선생님도 어머니 핸드폰 뺏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거의 다시 주면 또 그 상은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거의 핸드폰을 준 적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아빠네 가니까 더 자유죠. 검사도 안 하고 뭐 뺏는다고 얘기하지만 11시, 1시 막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힘들죠. 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힘들고 딸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딸하고 저도 안 맞고 아들하고 딸도 안 맞아요. 엄청 싸우고 제가 얘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죽을 만큼. 매일 술 먹고 술기로 자고 저도 엄마지만 얘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저를 죽게 만드는 그런 딸이 됐어. 그래서 결국은 다 내려놓고 비토하고 술 먹었으니까 비토하고 뭐 환청 듣고 환각 보고 누가? 알코올 중독 간격까지 누가 엄마가? 아. 이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그 간경화를 앓은 게 4월 저희가 4월 24일 이사를 했어요. 엄마랑 언니랑 다 와서 짐을 정리해주고 그날 저녁에 가라. 그리고 하루 첫째 날 자고 있는 그날 터졌어요. 피가. 그날부터 한 달이 뻔하고 엄마가 정신병원에 가자. 너 죽기 전에 가자. 그래서 엄마가 약속하니까 있다가 한 달 한 번씩 합병증 오고 쓸개를 떼고 막 저건 9월 달쯤에 집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집이 문제인지 그렇게 아니지. 집이 문제가 아니지. 집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엄마가 자식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엄마가 술을 먹었잖아. 그치? 술에 의존하고 살았잖아. 네. 자식 힘들다고 그래서 네. 술에 의존을 하고 살고 엄마를 완전히 돌보지를 않은 거야. 엄마 자신을 돌보지를 네. 않고
그죠? 네. 어, 그런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네. 어? 네. 그래서 집이 문제라서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무당사주도 아니고 네. 어?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알코올에 중독이 된 거야. 맞아요. 네. 그치? 네. 알코올이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술이 없으면 엄마가 자체가 불안해져요. 네. 불안해지니까 걔는 자식 불안, 몸 불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 쪽에서도 엄마의 어떤 상태를 아니까 알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 놓으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데리고 간 거야. 엄마하고 이런 뭐 어? 말도 없이 상의 없이 네. 어? 그래서 네. 엄마가 그런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고 그치? 네. 자식도 자식이지만 어찌됐든 뭔가가 이 집은 부모들 때문에 자식까지 망쳐가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됐든 남편한테 자식이 있으면 일단 엄마가 본인 먼저 추스리세요. 본인의 몸, 건강. 어? 그래도 그 집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애 학교 보내고는 할 거 아니야. 네. 아, 뭐 이제 수급자라서 이제 2급이었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 그 진단을 받고 1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일하면서 수급비가 나왔는데 이제 이걸 장애급 정도로 보고 1급이 돼서 이제 일을 안 하고 병원 가는 게 병원이고 그냥 수급비 나오는 걸로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지금은 아들하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아들도 딸도 다 사춘기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래도 고맙게 딸 없는 빈자리를 조금은 지금은 채워주고 있는데 자꾸 몸을 혹사시는 일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 너무 맞고 그러니까 태권도를 했었어요. 근데 태권도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켜요. 사품까지 따면 엄마가 복싱 시켜줄게. 근데 사품까지 따더라고요. 복싱해가지고 얘에 대한 한을 막 푸는데 그게 좋다고. 제가 생각해도 엄마에 대한 얘에 대한 그런 걸 얘도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걔가 그걸로 운동으로 푸는 거. 예. 현명한 애지. 근데 이제 차라리 현명한 애야. 예. 그 아들이 다칠까 봐 그게 아들도 그게 걱정. 아들은 어찌 됐던 그거는 애기가 나이가 어려도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지가 운동으로 풀어나가는 걸로 했으면 다행스러운 거고. 네. 자 딸도 일단은 지금 엄마가 어떻게 딸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그쵸? 네. 뭐 법으로 한다기도 안 돼. 이미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 판정이 나는 사람이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자 딸이 어떻게든 아빠 그늘에서 옳게 올바로 가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바래야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딱히 엄마한테 어떤 방법이 없다는 네. 거예요. 응? 그러니 아빠한테 부탁을 하세요. 남편한테 네. 아이 어떤 그러려고요. 그런 이게 있으니 아이를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해서도 안 되고 또 아이한테는 아이한테라도 엄마가 문자를 보내세요. 아빠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공부하고 친구들 좋은 벗을 차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네가 또 쫓겨날 수도 있어. 그 얘기까지 하면 애기가 상처를 받겠지만 나중에 아빠하고 오랫동안 잘 살고 하려면 아빠 말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고 남편한테는 딸의 어떤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부탁을 하세요. 네, 네. 조금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신경 좀 써주고 네. 어? 네. 밤에 잠잘 때도 한번 들여다 봐주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가 남편한테 차라리 안 입고 들어와도 차라리 남편한테 부탁을 하세요. 네. 어? 네.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뭔 짓을 못 하겠어. 네. 이렇게 엄마가 차라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엄마는 얼른 술을 끊어. 네, 끊었어요. 끊었어? 그때, 네, 4월부터 지금까지.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 4월부터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네. 아니요. 1년이 넘은 거죠. 어, 그랬어? 잘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술에다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합병증이 자꾸 그러니까. 네,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쓸개 또 떼고 그러니까 간이 좋아지니까 그동안 아팠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뭐 임신처럼 막 배가 또 그러니까 매번 병원이 편해요 집보다 그 정도로 그것도 걱정 제가 애들 케어 못해요 그것도 저기 걱정. 뭐야 몸을 네. 조금 추스리세요
몸을 엄마 건강을 먼저 챙겨. 그래야지 아들을 또 잘 키울 거 아니야. 어? 걔마저 힘들면 네. 엄마가 더 어떻게 뭘로 버티겠어. 그치? 내가 어떤 버틸 수 있는 힘, 자식, 아들. 아들 좀 저기 뭐야 올바르게 크게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엄마가 큰 병을 앓아서 뭐 아예 뭐 명이 짧거나 이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얼른 건강 챙기셔. 명이 짧은 사주는 아니야. 엄마 사주 팔자 자체가 남편이 없고 어? 저 아까 말한 대로 덕이 없잖아. 덕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왔다 생각을 하고 뭐가 됐든 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도 어딘가 다니세요. 네. 어? 어딘가를 네. 다녀. 엄마도 우울증이 있어. 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 보여. 치료하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어딘가를 일을 다니고 옆에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엄마가 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싶지만 네. 어떤 법적인 것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것이 됐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그러니 그냥 남편이 정말 잘 키워주기를 엄마는 빌고 살아. 네. 응? 그리고 딸아이가 제발 다른 쪽으로 안 빠지게. 딸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됐든 문자를 보든 톡을 보내든 걔 어떤 어긋장나게 애가 삐뚤러 나가게 이런 어떤 그런 걸 하지 말고 항상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도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다라는 거. 네.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엄마가 조금 활동을 해나가고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사주팔자가 있고 엄마 사주팔자가 있고 하듯이 네. 돈이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케어 못하는 집으로 갔다 하면 그것도 힘들 텐데 네. 그나마 조금 애들 아빠자가 네. 금전은 돌아가는 형국으로 보이니 네. 응? 아버님 재산을 다 받아서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다 받았어. 아들 한자니까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지? 이렇게 금전은 있잖아. 네. 있으니까 어찌 됐던 그 아이가 뭐 학원을 다니든 뭐를 하든 뭔가 그 아이가 또 엄마하고 살면서 부족했던 게 거기 가서 또 채워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보나마나 나몰라라 할 거거든요. 그래 같이 살 때도 뭐가 끊기면 내주고 끊기면 내주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탁을 하려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이란 자가 있어도 방치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을 하세요. 네. 진짜 절절하게 진짜 자식이니까 그리고 부모잖아. 네. 남편은 네. 아무리 응? 네.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다 부탁을 해서 제발 방치하지 말아라. 응? 네. 불쌍하게 해서 잘 키워달라고 네. 엄마가 그렇게 남편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엄마는 어찌됐든 아들을 잘 키우고 네. 어떻게 됐든 일을 하고 네. 내 건강 지켜가고 네. 그죠? 합병증이 오면 뭐 간이 좋아져서 쓸개로 오고 뭐로 오래도 그게 이제 나아지는 어떤 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게 뭐 어디가 아파서 저 명이 짧은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 좀 내려놓으면서 사세요. 네. 아시겠지? 네. 그렇게 하셔. 방법이 다른,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아시겠죠? 네. 네.